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공지 문자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.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재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발사한 바 있는데 이로부터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는 점 전해드리고요. 이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.